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나바로 말하면 결코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나바도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우리가 사도바울을 말할 때 학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글을 꼽을 때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역시 그와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소유가 넉넉한 부자였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기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바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바울을 청경해 왔습니다. 항상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숨어서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평생 동안 눈에 안지를 달고 다녔죠. 키도 152cm밖에 안 됐죠. 머리도 하나도 없었죠. 그러한 볼품없는 그러한 바울을 바나바는 그를 항상 앞세우면서 옆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겸손한 행동은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거의 환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받지는 못했을까? 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내가 몰랐을까? 왜 좋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능력의 종들은 보니까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의 손을 놓아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에게 임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부재와 선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께는 진실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나바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가 계속적으로 바나바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섬김과 사랑과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던 사도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